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안녕하세요. 윈디 루나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1일입니다. 어제 하루 이틀 비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날씨가 아주 화창합니다.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불어서 드론 촬영을 할까 말까 좀 망설이다가 건물들이 다 올라가면 나중에 찍기가 힘들어서 일단 나와서 드론을 올려봤습니다. 오늘은 웨이브파크의 서핑장 옆에 바로 붙어있는 파도풀 앞에서 드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저는 서핑장 개장이 많이 기다려지기는 하는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기대되는 것이 바로 이 파도풀의 개장입니다. 그래서 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 기대가 되는 파도풀 앞에는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또 현 상황은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서 드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드론 촬영은 웨이브파크 파도풀 앞에 자리 잡고 있는 거북섬 수변 상업 1블럭과 2블럭 상가들이고요. 저는 웨이브파크를 중심으로 웨스트 수변 상가들로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금일 촬영 고도는 80m와 150m에서 두 번 촬영이 되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이는 현장은 수변 상업 1블럭의 주차장과 메가스퀘어 상가 자리입니다. 보이시는 좌측에 거북섬으로 들어오는 메인 도로와 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고요. 아마 현재까지 계획된 거북섬 내 수변 상가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 수변 쪽 상가들은 모두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규모 면에서 웨스트 구역의 대표 상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수변 상업 1블럭을 지나서 수변 상업 2블럭 상가들입니다. 수변 2블럭 상가들은 웨이브파크 파도풀장의 황금 뷰 상가들로 총 4개의 상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왼쪽부터 지에노, 그리고 두 번째 온누리, 그리고 세 번째 더 오션 2, 마지막으로 웨이브 스퀘어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변 1 그리고 2 블럭 상가들이 어떤 뷰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주변 시설들을 둘러보고 갈까요? 수변 1, 2 블럭 상가들 모두 앞쪽이 환하게 개방감이 좋고요. 또 앞쪽에 수변 산책로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파도풀장이 개장이 되면 유동인구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고 상당히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권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화창하고 웨이브파크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아니라 저세상 해외 해변을 연상케 합니다. 자, 그럼 드론을 조금 더 건물 쪽으로 당겨서 현재 어떤 업종들이 들어왔는지 간단히 확인을 하고 다시 드론을 150m로 올려서 확대 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웨이브 스퀘어는 아직 공사 중으로 준공이 되면 곧 입점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더 오션 2에는 제가 자주 가는 국밥쟁이, 한밭집, 그리고 분양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온누리 상가에는 1층에 이마트 편의점 이디아 커피가 보이고요. 3층에는 베이커리 카페가 보이고 그 옆에 지에노도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2블럭을 지나 1블럭으로 다시 넘어오면 메가스퀘어 현장이 보입니다. 메가스퀘어 바로 옆에 주차장 필지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고도 비행으로 거북섬의 수변 상업지 1 그리고 2블럭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고도를 150m까지 살짝 높여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시야방조제가 잘 보이고 그 뒤쪽으로 송도까지 환하게 잘 보이네요. 사실 오늘 시간과 날씨가 허락을 하면 낚싯대를 들고 방조제에 가서 낚싯대를 한번 던져보려고 했어요. 근데 바람이 좀 태풍급이라 급 포기를 하고 열심히 영상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낚시꾼도 영상을 만들게 합니다. 낚시 영상이 보기 싫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고도를 쭉 올려서 수변 상업지 1, 2블럭의 전체적인 뷰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후 나레이션은 없으니 참고 부탁드리고 끝까지 영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Sound right, boy.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 Sound right, boy. Sound right, boy. Sound right, boy.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 Sound right, boys.